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알아볼 것은 플레임 위자드입니다. 야. 거의 왜 이렇게 대부분은 다 레전더리가 뛰어든. 아이고, 여기도 보댓마네. 아, 방댓마죠. 아, 반지가 뭐죠? 실블링인가? 뭐야. 이거 모르고 낄 뻔했다. 장착시켜 온 물건인데. 원래 반지는 뭐야? 원래 반지 없어? 그냥 이거 쓰나보다. 그런가 봐. 아, 한번 보십시다. 일단은 좀 바꿔야 될 애들 좀 보죠. 누가 봐도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. 마력 한 줄씩 잘 해놨네. 얘는 움직여야겠지. 와, 아래짬이 18%인데 위짬이 6%밖에 안 된다. 야, 장난 아닌데. 와, 아래짬 18%. 야, 나도 이런 거 사가지고 좀 토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. 자, 에디 18%. 캬. 펜턴트는 뭐야? 여기, 아, 여기 있구나. 아, 여기도 펜턴트가 없네. 이건가? 그죠. 펜던트도 하나 만들어와야겠네. 근데 다른 거 다 에디 달아놓고 이건 에디 안 달았대. 마력이 사라졌네. 마력 구원해줘야 되지 않을까? 어쨌든 그럴 것 같고. 별로 차이는 안 나요? 저 구원한다고 해도. 7963. 자기 좀 이상한 것 같다, 그치? 2.23 느낌? 먼저. 숲이 다 아쉽긴 하다. 다 그러네. 에디가 없고. 작도 다 마무리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고. 이거는 뭐 나중에 늘공은 나와서 작한다고 해도 좀 그렇긴 해. 여기 21성이 왜 뜬금없이 왜 나오냐. 와, 정말 뜬금없네. 무기도 아니고 2월인 갑자기 21성이 나오냐. 허허, 아이러니하군요 정말. 마력 정말 언밸런스. 일단 한번 보자고. 결과적으로 좀 바꿔야 될 애들이. 이건 뭐 나중에 큐브 한다고 치고 위점 때려 박든가 만들든가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이거는 뭐 그냥 하나 사야겠죠. 사냥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 갖고 있다가 아예 새로 하나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마력포를 좀 찾아보든지 하고. 둘 중에 비싼 거? 귀걸이가 더 비쌀 것 같은데? 그죠. 귀걸이가 템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. 아무리 마력 18%라 그래도. 그래도 유니크 21성인데. 아,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다. 그래도 이어링이 더 비싸겠지. 아, 작도 문제고. 얘네들은 일단 쓰다가 나중에 여유되면은 추업하고 해가지고 좀 달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들고 올 건 110급 이상은 좀 선호해요, 저는. 가르타. 근데 잘 만들어 놨어. 들고 가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. 좀 애매하긴 하다. 상하이는 그렇고. 상의는 그렇고. 이거는 작도 문제라서, 언젠가 새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. 그래도 장갑은 아예 크뎀 장갑, 레전더리 옵션을 사오는 거 추천해요. 레전까지는. 유니크까지는 좀 올릴만 하다 쳐도. 이거는 뭐 작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요. 차라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. 아, 17성은 한 개 살라고요. 망토도 좀 바꾸는 거 좋을 것 같고. 신발도 동일해요. 좀 아쉬운 조합이라 그래서. 작도 다 왜 완작은 다 안 해놨어.
아주 찝찝하군요. 이것도 뭐 돈 많이 드니까 딱히 밥시다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고, 메커는 뭐 잘 에디 잘 달다가 왜 이건 안 달았어? 여유 되면 달아주고 도미로 바꿔야겠죠. 아쿠아틱도 추업이 좀 아쉬워요. 이거는 그냥 새로 바꿀 만한 것 같아. 뭉추기는 토드하는 거 있어요. 유니크 템에 12%, 15%, 18% 이거 토드하면 되니까. 이것도 작도 많이 해야 되네. 아직 6작이라 가지고 많이 남았고.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? 숄더는 작만 하고 에디도 달아야 돼가지고 좀 애매해요. 이것도 좀 아쉽긴 한데 돈 많이 드니까. 반지도 바꿔야 되겠어요.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요런저런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대강 이해하셨나요? 오케이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